아니 원래 목소리 들려주지 마세요. 잠깐. 그 앞에 조금 더 앞에. 앞에 예. 시동 좀 걸어야 돼. 갑자기 예, 사람 비면. 예, 시동 좀 걸어야 돼. 이 연예인의 그 위치를 정확히 지켜줘야 예.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주세요. 안경. 안경 다시 주세요. 네네. 안경. 섹시하게. 이거 어떻게 주실까 또? 기대된다. 아까 한번 라인 봤기 살려서. 걷다가. 야. 고맙습니다. 예, 풍성한 가이 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1980년대. 아, 팝의 신데렐 네 분의 그 심사위원이 아주 반가워할 그 팝 가수가 아닌가 싶네요. 아, 미국 아, 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귀여움의 아이콘. 그렇지. 신디 로퍼입니다. 신디 로퍼! 정말 목소리가 똑같네요. 저희 신디리퍼 정말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귀여워요. 귀엽죠. 아니, 일단은 뭐 웬만해야지 뭐 트집을 잡을 텐데 네네.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라 39kg래요. 예. 웬만한 사람 하체예요. 39kg였던 적이 있어요, 정선희 씨는? 이영자 씨 한쪽 다리죠. 다리 한쪽. 예, 네, 왼쪽 대퇴부. 예. 아니 근데 정선희 씨는 39kg였던 적이 있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아니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애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방송인에서 애교 때문에 이렇게 애기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없는 아이예요. 저는 자연스러운... 그렇게 뭘 의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획적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재밌네. 설정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지요. 굉장히 목소리 보이스 컬러가 독특해요. 아니, 저 목소리로 다른 분. 그래, 가수 다른 분. 돼요? 북한에 요새 네. 한동안 좀 유행했었던 뽀뽀뽀 있잖아요. 네네네. 북한 뽀뽀뽀. 네, 그거 조금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다양해요, 뭐가. 네, 해볼게요. 내가 뽀뽀뽀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우리 아빠 뽀뽀 우리 엄마 뽀뽀.